마음 중심 진짜 공감은요. 우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쉽게 4단계로 책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요.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을 조금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도통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첫 번째, 우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막 얘기를 듣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네 마음은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뜻인 거야? 어떤 마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 준다면 그 사람이 쭉 본인의 마음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들으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오롯이 들어주는 게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공감한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보다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 스스로 내가 나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과 자세, 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맞는 행동과 말을 한 것인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평가 판단을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얘기를 해줄지 막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평가 판단하고 어떤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경청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쭉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얘기했었던 말의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걸 보고 들었고, 그래서 어떤 감정이고, 어떤 걸 중요하고 원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부탁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했을 거거든요.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다시 물어봐 줍니다. 아, 지금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네가 이런 게참 중요하고 필요해서 그때 이런 감정이었구나. 너는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뭔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걸 확인차 이렇게 표현해서 말을 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반응을 할 겁니다. 만약에 맞다면, 맞아. 라고 내 마음이 그거야. 내 말이 그거야. 라고 할 거고요. 만약에 다르다. 틀리다. 라는 반응이면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다시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는 좀 민망해 하시지 마시고 틀렸다라고 민망해 하시지 마시고요. 다시 그 사람의 말을 다시 듣고 아, 네가 진짜 원한 건 그거였구나.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었구나. 다시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단계는 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구나라고 그 사람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면 됩니다. 이게 공감의 4단계고요. 이 4단계를 통해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라포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의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업교육 현장에서 카드 게임을 가지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입사원이요. 이런 카드를 골랐습니다. 효율적이다라는 카드를 골랐는데요. 이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봤더니요. 이렇게 일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감의 4단계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물어봤습니다.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그리고, 땡땡님이 생각하기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건 어떻게 일하는 게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께서 본인 생각하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은요,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떠냐 하면 우선 업무를 받으면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구상하고 기획하는 시간이 조금 걸린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딱 마치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은 아주 빠르게 일을 해내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본인은 구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저는 좀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요. 이 순간에는 두 번째 단계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요.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냥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잘 들었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 땡땡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선 어떻게 처리할지 해결할지 구상하고 기획하시는 게 참 중요하시군요. 그런데 이 기획하는 시간을 잘 알지 못하고 상자가 왜 빨리 일을 하지 않냐고 체근하거나 질책할 때 마음이 참 불안하시고 좀 불편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땡땡님이 원하시는 건 일을 딱 맡으면 내가 구상하고 기획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좀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이렇게 일하는 게 좀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 맞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일하는 게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상사가 저를 잘 모르고요. 왜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네 번째 단계, 다시 마음을 토닥해 줍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러셨군요 라고 마음을 토닥토닥 해드리고요. 그 다음 단계로 대화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평가 판단하는 말습관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판단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상대방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조금 조언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말이 상대가 듣기에는 좀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평가 판단이라는 말은 상대를 봤을 때 상대의 말이나 행동 태도를 보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평가 판단하는 말들, 어떤 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 편파적이시네요. 너무 이기적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책임감 없이 하세요 라는 말이 있다라고 친다면 편파적이다,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 책임감이 없이 일한다, 이런 말들이 평가 판단의 대표적인 말인데요. 문제는 나는 뭔가 나의 의견을 얘기한다, 생각을 얘기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파적이다, 이기적이다, 책임감이 없다라는 이 말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말에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면서 말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반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참 편파적이시네요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면은 나는 편파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편파적이고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 아주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어디를 봐서 편파적이에요? 라고 반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아니 땡땡님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책임감 없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무책임하다, 책임감이 없다, 이 말에 반응합니다. 네? 제가 책임감이 없다고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땡땡님이 더 책임감 없어 보여요 라고 감정을 가득 담아서 발끈하게 되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반응한다, 상대방의 말에 말린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번 보세요. 편파적이네요? 아니다. 막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 듣는 사람이 있나요?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는 두 사람만 존재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는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가운데 말이 막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운데 벽이 쌓이고요. 서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말귀가 통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벽 같다. 요새는 직장에서 꼰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소통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말이 평가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평가 판단하는 말이 모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는 조금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 의견을 나누거나 뭔가 해결 방안을 찾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이럴 때는 생각이, 평가 판단하는 말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관계를 맺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내가 뭔가 찔려가지고 뭐 발끈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피드백을 수용하는 영역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진단에 대인관계 유형을 진단하는 거에 조아리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아리의 창에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창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피드백을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독 열린 창의 크기보다 보이지 않는 창의 크기가 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의 고집이 세고 남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나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거를 탁 건드려. 영린을 건드리면 발끈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불편한 평가 판단의 말이 아니라요, 평가 판단의 말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칭찬해요. 와, 성실하시네요. 이런 것도 다 평가 판단의 말이에요. 성실하시네요. 와, 성공하셨네요. 뭐 이런 말들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칭찬인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칭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 판단의 말을 하는 거 좋은 의도일 수 있는데, 자존감이 낮거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의 수용 능력, 피드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영역,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상대방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는요, 잘 들어보면 나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아우, 왜 이렇게 집구석이 돼지우리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이 평가 판단도 들어가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집을 더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나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수긍을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평가 판단의 말을, 대화를 할때이 말로 시작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